일단 나 오늘 이제 간담회 왔어요. 투님 나 오늘 머리 땄는데요. 안녕히 계세요. 가수 투님 안녕하세요. 나 오늘 머리 따고 왔어요. 왜 안에 계세요? 해요. 가뜩이나 지금 여기 반복돼가지고 지금 진지하단 말이야. 그리고 내가 방송 시간대가 8시여가지고 팬분들도 기다리다 지쳤나봐요. 아, 메스러분이 아지몰러분이 안녕하세요. 아, 나 계속 엘리베이터 못 타고 있어요. 계속 아까부터 지금 타려고 하는데 계속 못 타고 있어. 진? 정말? 여기 나도 있어. 아, 올라분이도 왔어요? 여기 오셨어요? 여기 지금 네, 간담회 왔는데 연휴 탄생하고 처음이라서 좀 쑥스러워요. 대박인 거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들 살 많이 빠졌다고 자꾸 그렇게 놀려요. 예뻐졌다고, 살 많이 빠졌다고,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예뻐지는 거라면서 살이고 빠져가지고 여기 비주얼 분들 되게 많이 왔는데 나는 역시 내 방에 청자가 별로 없으니까. 근데 오늘 여기서 밥 준대요, 여러분. 여기서 밥 준다고 해서 여기서 밥 먹었어. 다 신입 BJ라고요? 아, 근데 이번에 신입 BJ들이 신청을 좀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아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아직 오늘번에는 여기 어떻게 왔어요? 뭐 일로 왔대요? 어떻게? 나도, 아, 근데 매니저도 올 수 있다고 하던데. 투님도 오지 그랬어요. 다 와, 그냥 다. 다. 아, 나씨 BJ. 그렇구만. 여기 매니저님들도 올 수 있어가지고, 여기 연휴 머리채님도 왔어요, 여러분들. 아직 오랜만에 오셨구나. 근데 왜 방송 안 켜요, 오랜만에? 방송 켰나요? 아니, 그럼 오늘 아직 오랜만에는 실물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, 매니저도 아니에요. 매니저인 척하고 와야죠. 매니저인 척하고 오면 되죠. 매니저인 척, 그냥. 근데 여러분들, 나 오늘 물고기랑